최종적으로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많은 분들 TV를 통해 누리호 발사 장면을 지켜보면서 가슴 뭉클함을 느끼셨을 줄 압니다. 비록 미완에 그쳤습니다만 대한민국이 마침내 우리 기술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별 1호에서 누리호까지 대한민국 우주개발 30년 역사를 오현주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우주강국의 꿈은 지난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천문우주과학연구소가 로켓 개발 등에 관한 기초연구를 시행한 것이 국가 차원의 첫 개발입니다. 그러다 1992년 8월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쏘아올리며 한국 우주경쟁 진입을 알립니다. 이들이 제작 발사한 우리별 1호는 우리말 방송과 위성사진을 보내오는 등 그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22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이 된 우리나라는 이후 우리별 2, 3호와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까지 발사했지만 해외 발사장에서 외국 발사체로 쏘아올렸습니다. 2009년 고흥 나루 우주센터를 만들어 세계 13번째로 독자 우주센터를 갖춥니다. 그로부터 약 4년 뒤 세 번의 도전 끝에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루호가 발사에 성공합니다. 나루호는 핵심 기술인 1단 엔진이 러시아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오늘 누리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만 도전했습니다.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시설, 시험할 수 있는 시설들, 개발할 수 있는 공장들, 뭐 이런 인프라를 가지겠다. 우리나라의 다음 목표는 달 착륙선. 30년 우주 역사 끝에 달 탐사 문턱까지 왔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